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. 한동훈 법무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놓은 남성,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구속영장도 신청한 상황인데 경찰 쪽 취재된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유지. 동아일보가 오늘 1면에 썼습니다. 뭘 유지하겠다는 걸까요? 함께 보시죠. 여당이 이 강서 선거 이후에 격랑에 빠졌습니다. 결국 임명직들이 전원 사퇴를 했고요. 궁극적으로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오늘 새로운 임명직 인선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실과 관계 바뀌어야 한다. 여당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. 교차. 한겨레신문 오명 기사 함께 보시죠. 이스라엘 첨단 전력에 하마스는 땅굴 항전, 장기전 불보듯 하다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53만 병력과 첨단 무기를 앞세운 이스라엘, 이 속전속결 소탕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하마스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. 최악의 상황은 뭐 이란까지 개입하는 경우인데 중동의 화학고 상황을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. 세 번째 키워드는 월대 중앙일보 2면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. 임금 백성 만나던 길,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서 그리 머지 않은 곳엔 광화문 월대 현판이 복원돼 있습니다. 백성들의 민원을 듣고 쌀 나눠주던 곳이 복원이 됐습니다.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. 임금과 백성 간의 나름의 소통의 공간이었다라는 거죠.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에도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.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. 네 번째 키워드는 정원. 조선일보 12면 기사입니다. 의대 정원 3천 명 더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. 의사가 부족합니다. 그런데 현직 의사들은 정원을 늘리면 투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정부는 3천 명 더 늘리는 방안까지 이 의사 부족 심각 사태 해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의사가 부족해서 시민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의사 늘려야죠. 여기엔 어떤 이권도 개입할 수 없어 보입니다.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.